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속여파는 범행들은 자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가짜 기름인 것을 알고도 주유한 운전자들이 함께 붙잡혔습니다. 트럭과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업자들과 짜고 돈을 챙겼습니다.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차장입니다. 이동식 주유트럭이 관광버스에 기름을 넣습니다. 수사관들이 주유트럭을 추적합니다. 눈치 빠른가? 저도 일단 붙여볼게요. 한적한 곳에 도착해 또 다른 관광버스에 기름을 넣습니다. 단속을 눈치채더니 수사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몰래 판 김모 씨 등 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등유 26만 리터, 2억 5천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특정 장소에 이제 주차를 하면 그 종업원이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을 해서 주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김 씨 일당은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에게 등유를 팔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경유 가격으로 회사에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고 연료비 차액을 챙겼습니다. 자료 끊어준 거 있잖아요. 그 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끊어보는 거요? 예, 6개월 일단 시간을 끊어보자고. 경유 대신 등유를 넣으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높습니다. 연료 개통 부품의 파손이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서울시 민사경은 지난 13개월 동안 가짜 석유 유통 과정을 추적해 38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